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제이제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제 수염들을 다 뽑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이제이의 콤플렉스 극복 프로젝트 제1편 셀프 수염 왁싱 시작합니다. 제이제이 TV 구독 플리즈. 자, 일단은 세수부터 좀 하겠습니다. 제가 왁싱을 하려고 수염을 일주일 동안 길렀어요. 꽤 많이 자란 것 같아요. 예,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수염 때문에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었고, 저도 사실 연도를 해도 항상 안에 박혀있는 수염이 좀 피부 밖으로 비쳐져서 뭔가 까만 자국들이 보이는, 그렇게 느껴져서 제가 한때는 그 수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적이 있어가지고 요 쪽집게 갔다가 수염을 한 올 한 올 다 뽑았었던 적도 있었어요.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왁싱을 한 번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, 예전에 제가 왁싱샵에 방문을 해가지고 수염 왁싱을 하는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거든요. 이번에는 혼자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전에 한 2, 3년 전에 처음에 뽑았을 때 그때 고통보단 덜하길 바라면서, 일단 이 왁싱 키트로 설명을 드리자면, 인터넷에서 왁싱 키트 쳐가지고 가장 상단에 네이버에서 나오길래 그걸 구매를 했고요. 가격은 한 3만원대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용 방법이 옆에 다 나와있습니다. 왁싱 전 마른 수건 등을 이용하여 재무부에 유수분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세요. 유분기 없는 알록알록의 젤로 제모 부위를 가볍게 닦아내고 건조시키면 자극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. 왁싱을 할 부위를 전체적으로. 오케이. 오케이, 이러고선 적당량의 비즈 왁스를 이 실리콘 컵에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되는데, 이거 실리콘 컵을 한번 제가 세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핑크핑크한 왁스들이 안에 들어있습니다. 그거를 컵에다가 이렇게 놓고, 자, 봅시다. 최대한 다 녹을 수 있게끔 섞어보고, 혹시 모르니까 살짝만 더 데워두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왁스가 다 녹았습니다. 근데 지금 너무 뜨거울 것 같아서 조금만 더 걸쭉해지면 할게요. 살짝 더 식히고. 지금 뜨겁나? 살짝 해봐야겠다. 아, 뜨거워! 뜨거워! 좀 이따가 할게요. 뜨거워. 왁스를 바를 때 털이 자라나는 방향으로 발라주래요. 그러니까 제가 이쪽 수염이라고 치면은 수염이 지금 요렇게 요렇게 자라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요렇게 내려와야겠죠. 뜯을 때는 털 반대 방향, 여기서 잡고 확 자, 아하! 한 세 번에 걸쳐서 이쪽 수염부터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2년 전에 할 때도 겁나 아팠는데 이거. 아, 솔직히 무서워. 이게 어느 정도 두께가 좀 있게 발라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지 왁스들이 수염을 더 잘 잡아줄 것 같아서 이 긴 수염이 거의 안 보일 때까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. 오케이. 부를 때까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지하겠습니다. 안 되잖아. 예전에 경험이 떠오르네요. 제가 왁싱샵 아주머니에게 잘못한 건 하나도 없지만 막 아주머니한테 아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뗐었거든요. 여기는 그나마 좀 참을만해요. 근데 위로 올라올수록, 인중에 가까워질수록 수염 빡 뗄 때 그 순간이 겁나 아파. 진짜 눈물도 찔끔 나오고. 그래서 일단 안 아픈 쪽부터 일단은 붙였는데, 아 난 이제 촌 몫인데. 첫 번째 수염부터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하나 와, 보이십니까 여러분? 수염의 그 모낭까지 다 떨어져 나왔어요. 자, 그리고 이쪽이 뻘겋게 고통이 있었으니까 피부가 좀 달아올랐는데 아무튼 깔끔하게 빠졌습니다. 갑시다, 계속해서. 괜찮다 그랬나? 왜 그랬어? 왜? 왁싱 샵에서 아주머니가 이렇게 해주셨을 때는 제가 생각한 타이밍하고 뭐 0. 몇 초라도 다르게 떨어지잖아요. 내 의도대로 떼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그게 덜 놀랬거든요. 근데 이거는 지금 떨어진다고 딱 아니까 사람이 고통이 진짜 배가 되는 느낌이에요.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는 없고 떼긴 떼야 되고. 와, 갈게요 여러분. 뗄게요. 하나 둘 셋.
아, 그래도 많이 떨어졌어요. 지금 피도 살짝 나고 있습니다. 네, 근데 왁싱을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. 털을 잡아서 뽑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샵에서 할 때도 피는 이렇게 조금씩 나더라고요. 아파요. 제일 아픈 인중 쪽을 해보겠습니다. 아, 이게 쥐도 새도 모르게 떼야지 고통이 덜한데. 이렇게 하고 왁스를 뗄 수 있게 잡아서 떼는 손잡이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. 오케이, 입술에 지금 붙어있는 부분이 손잡이가 될 겁니다. 이거를 내가 떼는 걸 내가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이걸 하나 둘 셋 외치면서 둘에 떼. 아,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. 자, 갈게요. 셋에 뗄 겁니다. 셋에. 자, 셋에. 하나. 나도 모르게 뗐어 지금. 인중에 있는 거, 이게 지금 제일 아팠어요. 많이 떨어졌죠? 그래도 예전에 왁싱 할 때보다는 고통이 좀 덜한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진짜 눈물이 찔끔 나는데 이것도 아 하는 고통이 있긴 한데 그냥 예전에 비해서 좀 덜해요. 그렇다고 안 아픈 건 아니에요? 안 아픈 건 아니에요? 충분히 아파, 충분히 아파. 오케이. 근데 확실히 이쪽은 진짜 깔끔해지긴 했었죠. 자, 다시 한번. 하나, 둘. 아이씨. 이거 한 번 때 안 아파. 왁스가 덜 묻었어. 아, 이쪽은 지금 실패했는데? 왁스가 덜 묻어가지고, 아, 다시 할게요. 아, 자존심 상하네. 자, 바로 갑시다. 아, 망설이면 안 돼. 인생은 망설이면 안 돼. 여러분, 인생은 고통과 시련의 연속입니다. 그 고통과 시련을 견뎌내야만 내가 한 단계 성장할 수가 있고, 수염도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. 야, 이번 거 아팠다. 자, 이제 여러분 고통의 시간은 끝났습니다. 요 밑에는 일도 아니에요. 그냥 바로 갑시다. 삽시간에 그냥 아래 있는 수염 그냥 한 방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이건 뭐 아프지도 않아. 하나, 둘, 셋. 있는 수염 그냥 한 방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아, 이게 면적을 욕심을 냈네 내가. 아, 진짜 뭐야 이게. 자,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우와. 면적은 욕심을 내지 말자. 자, 된 거 같습니다. 뜯을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와, 잘 떨어졌다. 와, 이거. 자, 턱수염은 가운데부터 가겠습니다. 가운데부터. 정말 별의 별걸 다 해봅니다. 저는 정말 즐거워요. 남들이 많이 해보지 못하는 경험들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. 정말 즐겁다. 괜찮아요? 아, 이것도 잘못한 것 같아. 여기부터 올라왔어야지. 그래야 손잡이 부분이 생기는데 여기 손잡이가 좀 애매하긴 하니까. 하나, 둘. 떨어졌어. 떨어졌어. 근데 되게 깔끔하게 떨어진다. 자, 양옆으로 고통 한 번에 가자. 그냥 한 번에 잡고. 아! 고통 한 번에 손잡이만 건드려. 어! 자, 한 번에 갑니다. 자, 고통도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. 아, 뭔 소리. 자, 하나, 둘. 성공. 아, 근데 확실히 아프긴 한데 인중보다는 덜해요. 인중이 제일 아파. 근데 이거 왜 뗄 때 아프긴 한데 왜 스트레스가 풀리냐 이건? 스트레스 확 풀리는데? 자, 갈게요. 오케이. 바로 턱 밑에 바로 갑니다. 바로 턱 밑에. 둘, 셋. 오케이. 자, 오케이. 요 두 개도 한 번에 떼겠습니다. 한 번에. 하나, 근데 이거 왜 뗄 때 아프긴 한데. 마지막으로. 하나, 둘, 셋. 안 아팠어. 자,
이렇게 왁스로 수염을 다 떼내서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깔끔해지긴 했는데 한두 개씩 듬성듬성 남아있는 털들이 있거든요. 이런 털들을 지금부터 쪽집게를 이용해서 한땀 한땀 마지막으로 다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왁싱을 하고 난 직후에는 알로에 젤로 진정을 시켜주면 좋다고 합니다. 아, 깔끔해졌습니다. 고통과 깔끔함을 맞바꿨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셀프 왁싱 키트를 사서 혼자서 수염을 모조리 싹 다 뽑아버렸습니다. 가격이 한 3만 몇천 원인데 한 번 정도는 더 수염을 왁싱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남아서 이거 하나 사면은 한 두 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 번 왁싱할 때 한 만 원 후반대의 가격으로 수염을 깔끔하게 뽑을 수가 있다. 일단 저는 왁싱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 있다가 수염이 또 올라오는지 알고 있거든요.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수염이 스물스물 조금씩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 또 주말에 수염을 길러서 한 번 정도 더 해보고 그래도 수염이 계속해서 지저분하게 올라온다 하면은 이제는 레이저 시술 상담을 조금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최대한 깔끔하게 한번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왁싱을 해야 될 때 주의할 점이 또 하나가 있는 게 모공이라 그러죠. 그 구멍에서 수염이 이렇게 빠졌잖아요. 얘네들이 이제 수염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작아진대요. 다치게 되면서 그 밑에서 수염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수염이 피부를 뚫지 못하고 안에서 수염이 자라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. 막 잉그로운 헤어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안 좋은 게 좀 생길 수도 있다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 한 2, 3일에 한 번씩 스크럽 하는 거 있죠? 까끌까끌한 거 그런 걸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면은 좀 어느 정도는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예전에 해봤을 때 경험상 그랬어요. 자, 그러면은 오늘의 JJ의 콤플렉스 극복 프로젝트 1편은 여기까지. 다음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제 분들 안녕히 계시게. 아팠다 이거.